경기장에서 만났는데, 아니, 저 PC방 대회에서 만났지? 만났는데, 너무 애가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. 재균이 형! 어, 안녕. 오지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지엔 시청자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야. 예전에 한비 젤 스타즈, 그다음 웅진 스타즈 게임단 감독이었던 이재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강민인데, 그 재균이 형이랑 도경이 형이랑 처음 몇 년도에 만난 거예요? 어,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. 그때 대회장에서 만났는데, 그때 경기장에서 만났는데, 아니, 저 PC방 대회에서 만났지? 만났는데, 너무 애가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. 아, 너무 애가 스타를 잘하는 게 아니고? 아니, 갑자기 편협을? 그때 당시에 이제 김동수도 내가 막 접촉하고 있었고 이랬는데, 저 친구가 부산 경남에서 되게 유명했거든. 네. 상금킬러로 되게 유명해가지고, 저 친구를 데리고 픽업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게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. 부산에서 만들긴 했는데 도경이가 거의 메인이었지 그때. 네, 아, 그럼요. 어, 어떻게 지금 재균이 형 인사 한번? 아, 인사 안 할래요. 아, 근데 감독이 교수님이 인사를 거부했어요. 지난주 주말에도 같이 형수랑 같이 찜질방도 같이 갔다 오고. 아, 예.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. 방송 대회에서 음악 들으면서 한 사람이 동수 맞아. 맞아? 맞아. 맞아. 아, 맞네. 정확해. 이게 스타크래프트 소리를 안 듣고. 이거 뭐냐면 맞지? 정확하게 동수가 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 동수가 우승한 대회야. 그래, 그러니까 엄청 잘했어. 그게 그때 이제 그런 규정 같은 게 없으니까 동수가 그 MP3, CDP? 아, MP3? MP3에다가 이어폰, 그때 MP3 신상이라고 들고 와가지고 아, 이어폰 꽂고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봤다? 동수 경기하길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선을 따라가 보니까 컴퓨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. 본인이 부르면서 본인이 듣고. 아,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네. 너 소리 안 듣냐니까. 자기는 음악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대. 그러고 우승했어. 누가 뭐라 그래. 아. 테라는 은갈치색. 체형이 비슷하면 난 요한이 형이랑 돌려입었거든. 그러면 정말 이 전에 누가 입었다가 그거 입으면 땀이 배출이 안 돼. 아, 아예 안 냄새가 돼. 아예 안 돼. 어, 그래서 배기는 거네. 어, 열을 뭔가 내 몸에다가 그때 더 축적시키는 그런 느낌? 네, 그렇게 이제 그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런 것도 있었고, 스폰서 로고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게임단이 많이 생기면서 게임단 유니폼이 생긴 거지. 아. 그래서 놀랍게도요, 말도 안 되게 놀랍게도 유니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근데 제 거예요. 아, 그래요? 내 거예요. 어, 그래서 본인 입었던 거? 이거 진짜 네. 말도 안 되는데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와. 아니, 이게. 담비경 사인 있는 거네? 이거 맞아? 네. 내 거라니까요. 이게 비닐을 그 띄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. 네. 그냥 이 상태로만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게 한 20년 더 됐죠? 네, 그쵸. 한빛 1세대 옷인 건가요? 네. 아, 여기 저거 한빛 소프트 적혀있네, 팔에. 어, 팔에 어디? 여기 네. 왼쪽 팔에 한빛 그... 소프트가 적혀있어요, 이쪽에. 우와. 네. 지금도 e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면봉이나 이런 거 정도는 아니지만. 아, 사면봉 얘기가 나 또 있는데. 아, 뭐, 또? 아니, 또? 말 계속 많이 듣는 거 아니야? 이게 홍지로 얘기야. 아, 그러니까 둘 다야. 둘 다야?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하냐면 네, 네. 별건 아니고 네, 좋아요. 둘이 4강전을 하는데 네. 그때 이제 나 강원도에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요한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. 네. 요한이 형 오늘 경기 있지? 끝나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. 어, 이기면 갈게. 이러고 진호한테도 전화를 했어. 네. 이거 끝나고 나랑 놀러 가자. 어, 이기면 갈게. 둘 다 네. 했는데? 요한이 형이고 요한이 형하고 놀러 갔지. 어, 잘했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둘 다 한테 얘기해놓고 이긴 사람한테 데리고 간 거야. 너 그때 진호한테 위로해주러 갔다며. 어, 맞아. 나랑 같이 놀러 갔지, 요한이 형하고. 그러니까, 잘했네.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한 거지, 뭐. 만약에 요한이 형이었으면, 네가 요한이 형 위로해주고, 나랑 진호랑 놀러 갔겠지. 그렇지. 근데 요한이 형은 그때 어땠어? 요한이 형 뭐, 근데. 아무 관심 없었어. 아야. 이미 끝났고, 지나간 거, 지나간 거고. 아, 내가 그건 물어봤어. 형. 혹시 4, 5 경기도 벙커리가 그렇대. 어, 그, 진짜? 어, 나 진짜? 물어봤어. 진짜 물어봤어. 그 인간 정도. 어. 아니, 근데 요한이는 그런 느낌이야. 그냥 와, 자기가 너. 진호를 만나면 본인이 그냥 이긴다라는, 무조건 뭘 해도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아, 자기가 만약에 1, 2, 3, 4, 5 다 벙커링을 한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야. 너무 멋있다. 아, 난 원래 요한이 형이 원래 뭐 e스포츠의 뭐 황제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지만 4, 5세트도 그거 하려고 그랬대. 어. 자랑은 어떤 느낌을 했냐면 나 뒤에 준비한 게 많은데 왜 그걸 못 막지? 뭐 이런 느낌이었어. 공군에 있어도 형이랑 요한이 형이랑 먼저 가가지고 이거 형이 먼저 가야지. 자리를 좀 닦지 않았어? 아니 형이 먼저 들어갔어? 한참 먼저 갔지. 먼저 가서 자리를 닦아놨었어? 아,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크지 공군에 있어. 어, 이게 공군에 있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내가 아까 은퇴 얘기했잖아. 2006년에 2월에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6월에 군대를 가는데 아 7월에 군대를 가는데
그 코치를 하고 있었어. 그때 코치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협회 쪽에서 공군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은퇴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친구들이 은퇴 안 하고 계속 그 군대 때문에 은퇴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공군 에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. 시위의 배틀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. 이 방송 인기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. 그러니까, 이거 그러니까 인기 되게 많았어요. 이것도 시초의 배틀 시초로 말하면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스타 하는 친구들이 그 핸디캡 잡아주고 하잖아요. 그 시초가 시위의 배틀넷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뭐 있냐면 진짜 그 뭐 미니맵 가리고 하기, 가스 안 캐기, 선맵에서 저글링만 뽑기. 내가 다 했어요. 재밌다. 그게 지금 개인 방송하는 사람은 다 미션으로 해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시위의 배틀넷에서 미리 했었어요. 다. 엄청 앞서갔던 그때, 거지. 그때 물리,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게임 내적으로잖아요. 물리적으로 이제 내가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계란 다섯 개 까먹고 물 한 마시고 게임 스타트 하기. 초대박. 기억났어요. 기억나죠? 나 완전 대박. 나 이거 기억나지? 너랑 같이 했잖아요. 어 이거 말이 안 돼. 그러니까. 어 기억이 났어. 어 무서워. 원래 시위 배틀에 같이 하다가 네가 내가 같이 게임. 난 프로게이머에만 전념해 볼게 하고 중간에 나갔어요. 시위의 배틀에! 아니 근데 그게 선맵에서 저글링만 뽑기보다 더 힘들었어? 선맵에서 저글링만 뽑은 버리기잖아. 아 그게 아니고 그건 졌고 아마 헌터에서 저글링만 뽑기 했는데 상대 가디언 나한테 나 이긴 적 있어. 엘리 시켜가지고? 아니 그러니까 진짜 멀티를 싹 다 먹고 그 사람 혼자 가디언 뽑은 거지. 근데 저글링만 해갖고 이긴 적 있고 선맵에서 가스 안 캐기 당했어. 가스 안 캐기? 기억이 안 나. 진짜 그랬어.